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드디어 8월 말이 되었습니다. 내일 모레가 처서인데 그 새를 못 참고 또 이렇게 산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에 두고 온 손가락만한 보라사리가 눈에 아른거리 쌓았어. 비가 안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요상스럽고 맑은 하늘에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? 고마 야시 시집을 가는 게인지 안 그러면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 게인지 참 아직도 주변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있네요. 엄마야 언제 비라도 왔는가 하면서 하늘이 고마 맑아지고 있습니다. 좌우지간 날씨가 점점 동남아를 닮아가는 것 같은데 무엇이 비가 오다 많게네 더 더운 것 같네요. 고마 에헤. 저녁 산책길에는 그래도 선선한 느낌이 들어서 갈까 말까 가볼까 말까 고민 고민 해삼다가 다음날 아직에 바로 구강자리 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무엇이 좀 있어야 할 긴데 우짤란지는 잘 모르겠네요. 참새가 바깥 앞을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? 물에서도 양식을 확보하는 작업을 해봅니다. 혹시 산맥이라도 될까 해갖고 트랩을 설치하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. 어이 산맥이들 숨어만 있지 말고 많이들 놀러 온나 알겠지? 엄마야 숲속 분위기가 이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.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시원한 게 문득 가을을 느끼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. 와 민달팽이 대단합니다. 썩은 나무도 흔적을 없애버리네요. 공수래 공수거 와 그동안 날이 얼마나 가물었으며 먼 버섯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전신에 고막 새까맣게 타버섭니다. 여기도 깜장 저기도 깜장 깜장이 반친다. 에이 육수 그만 흘리고 고만 내려갈까? 그래도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사이트 확인을 해야 안 되겠나? 아 재미없네 재미없어. 뭣이 잡버섯도 하나 옳게 안 보이노마. 에헤 어이 야야 카메라 좀 가만 안 있나? 와 삼성보다 더 흥분을 해서 날리고 암튼 이번에는 확실히 주먹만한 크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야 그런데 상태가 고마 영 파이네요. 파이 요거는 서거 직전입니다요. 참 허참 그건 묘하네요. 작년에는 북해 수주만한 것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그나마 낙엽들이 감싸고 있는 것은 상태가 좀 낫네요. 글쎄 와 이거는 완전히 하트 모양입니다요.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뭐라고요? 네 맞습니다. 바로 요 하트입니다. 하트
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채취를 합니다. 야, 하트 봐라, 하트. 그래, 삼성 아지트로 같이 한번 가보자마. 으이차. 임마, 이거 고마, 안 갈라고 버티 샀네. 그럼 할 수 없다. 연장을 좀 쉽게 해. 에라, 차차. 니 차 타고 갈락하면 몸단장을 좀 해야 안 되겠나? 언제나 깔끔한 삼성. 흔적을 안 남깁니다. 여러분을 향한 삼성의 마음입니다. 하트 뻥뻥! 사랑합니다. 아이고, 작년에는 요쪽에서만 한 가방 챙겼는데 올해는 우찌 서거 직전 것도 다 챙기네요. 고마. 에헤이. 그래도 몇 개 모으다 본께는 제법 됩니다요. 겨우 한 포제이는 채울 수 있는 것 같네요. 작년 반타작도 안 됩니다요, 글쎄. 에헤. 또 다른 스팟인데, 도대체 이게 뭡니까?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. 비가 안 와서 그런가, 요것들이 그대로 눌러 앉아 비네요. 에이. 그래, 혹시 비라도 올지 모른 게네. 잘 버티고 있어 봐라고만. 알았지? 더 탐색을 해봤자, 결코 한 게네. 베네끼 계곡으로 하산을 해가지고 시원한 계곡물에 꽤인 땀을 씻어봅니다. 그래도 오늘은 빈손이 아니라 참 다행입니다. 그지? 아하, 시원하네. 뭐고? 이스라엘이가 와 이렇게 하노?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올해 첫 보라살이 산행 영상을 보셨는데요.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잠깐.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이 산속은 한마디로 바짝 말라 있습니다. 다행히 뭐 주말에 종달인가 뭐 종달 생각하는 태풍이 온다 함께 비도 같이 좀 몰고 와주면 상황이 좀 나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가 좀 안 오면 잘 벗어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산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 이제 삼성은 아지트로 가서 오늘 채취한 보라살이 뭐 삼성 먹을 만큼은 되는 것 같은데 기름에 볶아가지고 기름장에 맛있게 찍어 먹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
그 영화 이런 만큼은